네, 서울 레일 엑스포 코리아 가수 부문 수상하 씨 구하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하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레일 협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가수 부분이 아니라 레일 이런 뷰티 쪽에서 상을 받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네, 일단 상을 받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회하신 네일은 어떤 디자인은? 이거는 제가 셀프 네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콜릿색으로 이제 제 책에 드라이 데칼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스마일 붙여서 네, 셀프 네일을 완성했습니다. 네, 에세이북 네일하라.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일하라는 일단은 이제 네이티비 잡지 안에 이제 표지로 되어 있는 저의 네일하라 책 룩북인데요. 네. 아, 네, 여기 있네요. 네일하라 이 책은요. 제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동시에 다니면서 네일 아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관심 많다 보니까 저희 팬분들 아니면 20대 여성분들에게 저의 네일 스타일을 조금 더 디자인해서 뭔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서 이렇게 네일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드라이 데칼이 셀프 네일도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니큐어 위주로 많이 제가 셀프 네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색깔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서 스티커 드라이 데칼 위주로 많이 셀프 네일을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하라 씨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